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이 취소된 이후 한미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비핵화까지 제재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남북연락사무소 개설도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방북이 취소된 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최선을 다하고 비핵화까지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며 대화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 정상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하며 협상을 성공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은 유엔 제재를 이행한 것이 북한과 협상을 이끌었고 비핵화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되면서 이번 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도 연기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새로운 상황에 맞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통일부는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압박을 의식해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 열병식에 참석할지 그 날짜는 피해 평양을 방문할지 검토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태용입니다.